오늘 처음 왔는데 밖에서는 봤습니다만 연설을 처음 왔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50 좀 넘었습니다. 아, 너무 보인답니다.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2016년 선거에서 당선되고 와서 6-7개월밖에 안 됐는데 탄핵을 하는데 국회 밖에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부결되면 국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협박 속에서 이 손가락으로 탄핵 반대를 누른 이것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꽃을 주면서 제 이름을 다 알아요. 권석창 의원님 존경합니다. 탄핵! 탄핵! 이게 나랍니까? 의사당이나 둘러싸여가지고 국회의장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의사당 앞에 둘러싸서 들어가는 의원들을 겁박하고 저는 그때 그래도 탄핵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밖에 못 나갈 줄 알았습니다. 의사당에서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의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겁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한 그런 탄핵이었습니다. 이 정권 그렇다고 칩시다.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데 무너뜨리는 데만 실력이 있고 경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4대강을 부숴버린 겁니다. 4대강의 보가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건물이 위험하면은 저 건물을 저게 안전하지 않으면은 무너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우리한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가지고 무너뜨립니까? 다리가 멀쩡한데 저 다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부수는 걸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 타당성 제도는 만들 때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 4대강 모두 부숴버린대요. 헝가리에 사고 나니까 장관이 후다닥 달려갔어요.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막 달려갔어요. 세월호 때 뭐 그런 거 안 당하려고 엄청 빠른 게 아닙니다. 엄청 빨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는데 쇼만 합니다. 쇼만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자식이 실업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왜 청년 실업이 생깁니까? 일자리는 국가나 기업이 그리고 취직이 안 되는 자영업자 세 집단만이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국가를 제외하고 대기업이 뽑지를 않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뽑지를 않습니다. 자영업자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하자니 최저임금 때문에 남지를 않습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 뽑습니다. 17만 명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전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 처참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공무원 된다 그래서 제가 말리지도 못하고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제 속이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1분 줄였는데 제가 한 3분 한 것 같아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뭐 여기 아직도 한국당 당 제가 뭐 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애국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